요즘 나오는 신비는 훨씬 더 줄기가 굵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와이어를 안 대줘도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쓰는 신비는 조금 송이가 가늘거든요. 그래서 줄기도 좀 가늘고 그래서 분재 와이어를 중간에 조금 이렇게 대서 노출되지 않게 살짝 이렇게 고정을 좀 시키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요 이제 아래쪽에 주황색 장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미가 표정이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아마릴리스도 강하고 신비도 강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송이가 작은 부시 형태를 아랫부분에 신비하고 다 이렇게 좀 띄어서 아랫부분에 소나무 사이사이에 이렇게 해서 짧게 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대가 있으면 가지를 조금 나눠 가지고 짧은 거쓸 때는 짧은 거 쓰고 긴 선을 쓸 때는 긴 선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앞쪽에만 처리하게 되면 또 너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저 뒤쪽에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아트 21TV 성전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성전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정도로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에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폭이 한 기본 화기 폭에서 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홍주 같은 소재는 한대 정도만. 네, 이쪽에 지금 아마릴리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한대 정도만 그냥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벨리아를 지금 너무 매끈한 대나무의 그런 느낌이 좀 너무 경직돼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에서 끝내는 작품을 하나 연상을 하시고 이 그라빌리아를 넣었을 때 이렇게 더꽉 채워지는 그런 공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서는 아 저렇게 하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 어떤 게더 좋을지 성전이 굉장히 배경이 깨끗하게 되면은 이런 그라빌리아를 조금 넣어서
조금 더 입체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대신 성전이 좀 깨끗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클래식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끝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뒤쪽과 앞쪽 부분에 그라벨리아는 굉장히 선이 풍성하면서도 줄기가 아주 단단하고 또 굉장히 가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나무랑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 다 지금 아마릴리스도 그렇고 대나무도 그렇고 잎이 밑 부분이 넓기 때문에 프로라폼에다가 다 이렇게 교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벨리아 같은 이런 소재를 같이 섞어서 쓰면 훨씬 더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쪽 부분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하고 네, 앞쪽 부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재서 네, 그라벨리아 이제 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느낌이 들기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밀착된 듯한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붉은색 거베라를 조금 더 처리해서 색감이 이렇게 둥둥둥 떨어진 듯한 느낌을 조금 완화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교차되는 느낌이 일부러 막 교차를 시킬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교차되게 너무 분산시키지 말고 약간 그룹화를 조금 해서 처리하고 아래 부분에 이제 성전이라서 특수한 목적을 예배를 위한 그런 장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형태적으로 밀착된 부분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는 이런 옆란 같이 이런 소재들을 갖다가 이쪽 부분에 중간 부분에 조금 넣어서 좀 이렇게 안정된 느낌을 좀 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옆란을 이렇게 처리하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했던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 선들이 많이 교차될 때 성전에서 좀 안정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것은 어떤 꽃을 넣는다는 의미보다 그냥 형태적인 것을 넣어서 서로 이런 선이 많은 이런 소재들하고 이 형태가 강한 소재하고 서로 강조가 되어서 서로 잘 눈에 띌수 있도록 극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부분에 이제 처음에 구조적으로 모든 소재를 안정적으로 기술적으로 꽂기 위해서 처리해놨던 케이블타이는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다 처리해놓고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이제 서로 소재와 소재가 엉켜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돼주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제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신년 꽃을 녹색하고 또 붉은색하고 주된 색으로 해서 처음에 제가 의도적인 그런 색상 과또 소재의 의미를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의도에 맞게 처리했거든요. 다소 이제 복잡한 선의 그런 느낌이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면 그라벨리아 같은 선을 좀 빼도 되겠고 좀더 낮게 해서 처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옆란을 썼는데 형태 좀 강한 소재로 팔손잎이라든지 그런 소재들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에 백합의 그런 소재나 아니면은 극락조화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위에 부분에는 어떤 소재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신년꽃을 꽂을 때는 의미를 담아서 꽂아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꽂게 되면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신년꽃을 꽂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서 이런 소나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소나무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나무 종류에 따라서 또 작품도 달라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선이 조금 좋은 그런 소나무, 우리 재래종 소나무를 구하게 되면 훨씬 더 작품이 예쁘고 또 동양적인 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